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주최한 2024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후원초청 골프대회가 사우스우드 골프장 레전드 코스에서 개최됐습니다. 80여 명의 한인동포가 참여한 골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24-25년도에 한인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모든 필리핀 동포사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원골프대회에서 모인 기금으로 한인회가 설립하는 주춧돌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25대 한인회 화이팅! 윤만영 회장님께서 첫 취임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골프대회를 성대히 마치게 돼서 같은 일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더욱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힌트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5대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를 응원하며 함께 화합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참석한 후원자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며 힘차고 활기찬 경기를 보였습니다. 샷! 때때로 아쉬운 상황도 연출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대회를 무사히 마무리 졌습니다. 내년까지 임기 내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25대 한인회 화이팅! 25대 한인회를 잘 꾸려하시길 바랍니다. 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회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임직원들은 2부 순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골프대회 사진들과 시상을 준비하며 친교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원자분들에게는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포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한인 동포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골프대회를 주최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후원 목표액을 달성하며 앞으로 이를 대한민국의 국기 선양을 위해 사용하고 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했습니다. 필리핀 뉴스룸이었습니다.